돈이 된 시장 새끼는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종목들을 골라볼까요?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맨널티가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앱클로는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임상 인상한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효성 OMB는 비료 관련 종목들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 넘게 하락세입니다. 자,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이 종목 중에 이성웅 차장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한국 맥널티. 한국 맥널티요? 네, 좀 봐야겠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매각권이 이슈가 좀 나온 상태고, 네네. 원래 뭐 최대 주주 매각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엔 악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맥널티가 이 대주주 그 인수 어떤 제안서에서 희망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만 원을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현재 가격보다 지금 높게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지금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뭐 M&A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단지 이제 한국 맥널티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네.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효과가 있고 희망 가격까지도 잘 이루어질지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 자체를 만 원 이상으로 했다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이 밸류 측면에서는 어떤 그 한국 맥널티 쪽에서의 제안이긴 하지만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현재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저평가라는 좀 느낌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커피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커피를 어떤 원두를 원두를 들여와서 그냥 원두를 제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최종 커피까지 만들 수 있는 전 공정에 대한 설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한국 맥널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가 이 바이오 사업 부분도 사업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약간 그 비중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커피 사업이 사업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커피 값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올랐죠. 네. 네, 원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브라질 쪽에서 이 이상 기후 현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봤을 때 커피 가격도 지금 현재 뭐 라면이나 어떤 스낵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커피 가격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반적인 이 뭐 프랜차이즈 그냥 원두 커피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맥너티 같은 경우에 인스턴트 커피나 여러 가지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 상승도 추후에는 좀 내놓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커피 수요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계속 그렇죠. 이 커피에 대한 수요는 일정 부분 수요에 대한 시장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맥널티에 대한 한국 맥널티가 이런 커피 가격 판가 이상을 했을 때의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가 이러면서 오늘 17% 넘게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 더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피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일단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앞으로 좀 괜찮을지 가격 전략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최대도 이슈 때문에 우선 주가가 지금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말고 내일 시작했을 때 뭐 주가가 또 이제 그 이런 이슈 때문에 갈 수 있어서 내일 또 어떤 그 차익실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이 내일이나 아니면 주 후반 정도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굳이 가격을 목표가를 뭐 매수가는 제가 지금 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네네.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8,500원 정도로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이제 뭐 최고가 같은 경우는 8,680원을 기록했는데 1차적으로 내일 조정을 받지 않으면은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8,5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은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고 내일이나 이번 주 후반 정도의 가격을 잘 책정해보자,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 맥널티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과 관련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급 세기 확인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 화신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10% 넘게 상승세. 여기에 외국인이 최근에 5거래일째 오늘까지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W게임즈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10%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던 포스코 케미칼, 오늘은 외국인의 소량에 어느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0.8%대 하락세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종목을 더 자세히 볼까요, 차장님? 이 화신이라는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화신이 저도 어제까지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들 4일 연속 들어와서, 근데 주가는 거의 이제 지금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화신에 대한 외국인들이 약간 매집이라기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었고 그러니까요. 오늘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이슈 뭐 전기차 뭐 그 엔젤은 솔루션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화신 같은 경우는 이 뭐 차에 대한 뭐 엔진이나 구동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샤시랑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와 엮어서 주가가 간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화신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매집을 했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강한 매집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샤시나 어떤 바디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의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뭐 그룹주라기보다도 현대차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화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샤시랑 이 바디 프레임 같은 경우가 일반 내연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도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을 박차를 가할 텐데 네. 결국은 전기차에도 이 샤시에 대한 부분이 그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화신에 거의 뭐 수주를 주지 않을까라고 그쵸.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샤시나 이 바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그 집약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현대차 그룹에 딱 그 현대차 그룹과 역사적으로 계속 했었던 그런 기업들한테 납품을 계속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쵸.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쪽 샤시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차보다도 뭐 기술 집약도 있고 이 원자재 가격도 있고 거의 판가 같은 경우가 20에서 30% 정도 이상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신 쪽에서의 납품이 좀 약간 독점적인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화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또 올리면서 마진을 또 남길 수도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신에 대한 좀 그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결국은 어떤 구동이나 뭐 전기차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재료가 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철 쪽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적 경기가 수요 그 중국적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뭐 크게 오르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신도 역시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전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화신, 외국인의 수급이 붙고 있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여행 관련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폐지 여부가 곧 발표된다는 소식에 오늘 3.67% 상승하고 있고요. MLCC가 오랜만에 탄력받네요. 2% 가까이 상승세. 반면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은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테마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이제 여행 관련 주를 줄 봐야 네. 되는데 뭐 아직까지 여행 관련 주들이 뭐 크게 뭐 좋아질 거다 당장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그 전에 우려됐던 부분이 하나씩 완화됐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뭐 단기라도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말씀하셨듯이 입국 전에 뭐 코로나 검사에 대한 폐지 또 최근에 일본 쪽에서도 입국 완화 여러 가지 이슈 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여행 관련 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탄력을 많이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일본 쪽에 좀 그 영향이 좀 많이 있는 이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파라다이스요? 드릴 텐데 지금 현재 뭐 상반기 때 뭐 예전만큼 아니지만 일본 쪽에서의 VIP나 또 이제 호텔 이쪽에서의 그런 그 방문객 수와 매출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쪽과 가장 연계되는 걸 봤을 때 일반 여행 관련 주보 일반 그 여행 뭐 투어나 이런 것보다도 이 파라다이스 같은 이 카지노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무비자 입국이나 일본 쪽에서의 공항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을 지금 많이 풀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보다도 하반기 때 일본 쪽에서의 VIP에 대한 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2분기 때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뭐 예상보다는 더 안 좋게 나왔었어요. 뭐 약간의 뭐 변동비도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일회성 요인도 있겠지만은 뭐 3분기 때는 어떤 당장 흑자 전환이라기보다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일본 쪽에서 VIP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네. 빠르게 흑자 전환은 4분기나 내년 상반기 때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 적자가 2분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만 2천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이런 목표 주가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의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1차전 한 10% 정도로 해서 17,400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인 뭐 14,000원이나 이쪽에서 한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다이스까지 여행 관련 종목들을 좀 다시 보자. 그중에서도 카지노 파라다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한국 맥널티와 화신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